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구정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기쁘고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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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소식입니다. 학부모님들 꼭 보셔야 됩니다. 3040 여성 기혼자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주위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영상이고, 그리고 우리 복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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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됩니다. 제가 김전 대표님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진행했던 국회에서 이제 큰 행사를 했던 거를 최근에 두 개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막 많은 일들이 있고 영상도 찍을 게 많고 이래서 막또 묻히고 묻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AGN 할때전 세계 AGN 할때 중요한 행사 갔었고. 최근에 Save the Stocks와 그 다른 단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생명주의 운동을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께서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서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오셔서 이제 국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귀한 성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어떤 여성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내세우면서 태아를 살인하는 것을 동조하고 그걸 부추기는 쪽, 그것이 이제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저희들 관점으로는 기독교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해서 이제 성경적 성가치관을 이제 생명주의 성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성가치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태아를 이제 그렇게 끔찍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께서 회유하고 설득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이런 엄청나게 중요하고 멋진 사역을 하시는 미국 생명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ET입니다. 여러분들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We Are Jesus Christ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와주신 토마스 킴 대표님과 그리고 킴수, 숙킴 사모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36년 기다려서 어떻게 이 시대까지 왔을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희 나이로서는 그때 뭐이 세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시대와 기회는 딱 1년 남았습니다. 낙태 반대법만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시는 생명, 가족, 교회,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는 너무나 발전한 나라로서 미국이 이게 낙태와 동성연애, 그리고 뭐 고아 사역, 미국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한 것입니다. 한마디예요. 바로 그 단체입니다. Save the Stocks에서 너무 멋지게, 너무 세련되게, 너무 하여튼 너무 좋아요. 이제 저도 이제 선물로 받은 이 후드티 기억나시죠? 이제 Save the Stocks에서 주관하는, 주관? 제가 주체와 주관이 자꾸 헷갈려서 주관이 맞을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그 행사, 생명주의 1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수 있는 생명주의 우리로 말하면 갈라 이제 연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날에 워싱턴에서 생명주의 그,
길거리 이제 행진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다고 하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기획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시는데 한국에 초청받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그 베이비박스로 유명하신 이종람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김지연 대표님께서 두 분이 초청받아서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중요한 소식이니까 또 기쁜 소식이니까 저도 그 소식을 사진과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내가 잘 모르는데 아니 지금 한국이 총선이 뭐니? 여러분 지금 이건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그리고 며칠 전이죠. 그 행사를, 갈라 연회를 미국 연방정부 빌딩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낙태 위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미국 최대 단체인 세이브 더 스톡스 주관으로 생명주의 갈라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GMW인가요? 그 아주 유명한 그 블로그에서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쓰신 것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바로,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종람 목사님과 김전 대표님께서 초청받아서 가셨는데요. 이 행사가 얼마나 공적으로 큰 권위를 갖고 있고 얼마나 멋진 행사냐면 작년에는 펜스 부통령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내외가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 백악관 대변인을 맡으신 사라 허커비 샌더슨이라는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루지애나 주 주의원인 뭐 민주당 카트리나 잭슨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이면 뭐한거 아니야? 일단은 들어보십시오. 이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주의 행사 중에 공식 연방 정부 빌딩에서 열린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매우 유의미하게 너무 뭐랄까요? 위상이 그 클래스가 남다른 이런 기쁜 소식이 되겠죠. 이런 중요한 행사에 한국에서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주의 운동을 성경적 성가치관을 실제로 실천하시고 몸이 부서져라 행동하셨던 두 분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가 지난 1월 24일 워싱턴 내셔널몰 광장에서 생명주의 행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획기적이었던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Jeannie. It is my profound honor to be the first president in history to attend the March for Life. Yogi 역시, 이 행진 역시 이종람 목사님과 김전 대표님께서 행진에 참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얼마나 멋진지 보십시오. 이 피켓도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전국적인 행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고, 또이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하도록 돕는 기관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지원하던 연방 후원금 700억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1월 23일 너무너무너무 멋진 여러분 사진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셨죠? 이 행사에서 두 분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그 행진에서도 직접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행사의 이제 뒷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김전 대표님 책, 여러분 제가 계속 책 추천할 때 함께 추천한 책이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김전 대표님께서 이걸 덮혈이라고 덮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덮혈. 이 덮혈을 영어 요약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덮혈 책을 이 요약본을 세이브 더 스톡스 이사장님께서 계세요. 이 이사장님의 사모님께서 사인을
김전 대표님께 요청을 하시면서 이 책의 영어 요약 부분을 다 읽고 번역본 내는 걸 돕겠다고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대투도박. 이사장님께서또토마스대표님이사장님이제한국에오셨었잖아요이사장님께서토마스대표님께그영어본을이제영어번역본을감수하라고또이야기를해주셨다고합니다또이사장님사모님께서덧별의요약과각줄을단숨에읽으시곤꼭번역본내달라시면서미국기독교출판사도연결을해주셨다고합니다하여러분하하나님께서역사하시는거예요여러분 미국은동성결혼통과한거동성애합법화차별금지법이런거죠동성결혼통과한것을땅을치고마음아파하고계시다고합니다여러분이게다연결되는겁니다다연결되는거동성애합법화차별금지법통과되면이게죄가죄를합법이라고통과하는순간그뒤에있는그사악한부작용들이쓰나미처럼흘러나오는겁니다그러니까지금이걸정치적문제로프레이밍해서우리를이상한사람들취급하시는분들이얼마나얼마나이뭐랄까국제적인어떤정치적기류도잘알지못하시고편협한한국관점에서만머물고이거를뭐극우다뭐다이게얼마나무지한일인지여러분들아시겠죠그러니까우리가지금한국에서는문화적헤게모니가우리가뺏겼다고볼수있겠지만이것은아닌겁니다얼마나멋지게지금사역하시는일들을우리가목도하고있는겁니다이거굉장히역사적인거거든요이런엄청난일에한국대표생명주의운동을하시는이종란목사님개인적으로저는이종란목사님잘알지못합니다이종란목사님과김전대표님께서공식적으로초청을받으시고이런행사에같이참석하시게된것이굉장히고무적인일입니다여러분국내에서는생명주의운동의정신적토대가아직빈약하다고볼수있거든요생명주의운동을하고계신분들을우리가우리나라어떠죠정치적으로모이잖아요정치적으로그런와중에우리나라에서도이제우리가복음주의운동을하고이제있거든요이것을정치적으로몰아서그의미와생명이얼마나고귀한지그리고이것을수호하는게얼마나위급하고중대한사실인지에대해서상대우리를공격하는정치적으로공격하는진영에서는이의미와중요성을희석시키는것을볼수있습니다이게지금현정권에서자행하고있는일들입니다최근에여러분군인권그센터에서그기자회견인가요그거한거보십시오그래서지금젊은이들커뮤니티에서문재인정부를옹호하는커뮤니티중에서도대부분의커뮤니티가그지금최근에이제옛날군인이죠이제전역한그군인성전환수술받았던그사건을통해서이차별금지법과동성애법화를밀어붙이려고하는좌파의위선에질려버린분일반청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니까문정권에서이제인권하는걸역겨워하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이한국의국내흐름에서지금이생명주의엄청나게중요하고너무멋진행사에한국에서그렇게핍박받고힘들게이름도빚도없이섬기셨던정말훌륭하신기독교인분들우리의믿음의선배님들정말훌륭한리더분이죠가셨다는거예요그리고같이찍었던그사진이의미하는바가매우매우중요하다는겁니다여러분이게다한흐름입니다한흐름뭐여러분들좀이제제가너무이제한국이위급하고위중한것들이있다보니까제가생명주의에의거해서연애결혼을영상을찍고뭐입양에대해서도제가인터뷰하고싶은분도계신데뭐이런것들을다못해요지금못하고있는실정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복음주의로서한국에서이런목소리에용기내서하고여러분들직접길거리에나오시고이게굉장히세련된믿음이라는겁니다우리의이행동은매우국제적이라는거예요국제적이라는거한국에서는너무촌스럽다고하고너무말도안된다고하는손가락질을받고있는데사실우리의믿음이매우국제적이고영원하다는겁니다그래서제가몇주전에이제한국에서했던그국회포럼에서제가축사를할때그얘기를한거예요생명이국제적인거다옳은것이국제적인것이며옳은것이영원한것이다그게그의미였거든요그래서여러분들지금우리가막정치국내정치뉴스만보면너무속상하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갈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매우 단비와도 같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그래서 저도 매우 기쁜 마음에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만에 좋아요가 580개가 달렸습니다. 물론 연예인은 막 좋아요도 몇천 개가 달리고, 근데 아직 저는 그 정도, 인스타그램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580개가 넘는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 중에 약90% 이상이 2030으로 제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32뷰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 연령층을 보십시오. 제가 왜 계속 2030, 2030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2030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40 기혼 여자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이3040 기혼 여자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글에도 썼지만, 우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죠? 그리고 이런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죠? 이런 영상을 공유하시죠? 이런 영상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다시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카페 가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극우다, 너 무슨,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뭐냐,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데, 성경적, 생명주의 가치관에서 여자분들의 인권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미국에서 세상에 이렇게 멋진 걸 했어? 야, 근데 김전 대표님이, 이종락 목사님께서, 야, 이런 데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그 사진을 직접 본거 아닙니까? 김전 대표님께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로서 그렇게 한국에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종락 목사님도 최근에 또 이제 고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제가 이두 분께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두 분의 사진을 보고, 혼자 책상에서 혼자 울컥한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김전 대표님의 책이 미국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면 그건 뭐냐면요. 한국의 복음을 소화하시려고 하는 기독교인분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고 복음적으로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생명주의 운동에 있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기쁜 소식 가운데, 와, 김전 대표님의 책이 역수출되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류학적으로도 너무너무 뛰어난 이 소중한 책이 수출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국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2030 청년분 계시고 청소년분들 계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게전 세계적인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우주적인,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프레임으로만 보시면, 아, 내가 촌스러운 거 아닌가? 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멋있게 예수 믿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면 꿈을 키우시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새롭게 복음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꿈을. 와, 나도 이렇게 멋지게 사역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2030 세대분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 이렇게 멋지게 예수 믿는 거야?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여러분들 의견을 너무 멋지게 개진하면서 이제 영미권, 영어 쓰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주의, 생명주의, 거룩한 성 가치관에 의거한 복음 스마트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제 다음 세대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매우 고무적이고요.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지금 전국에서 이제 몇개 도시에서 그 성교육 강사 그 커리큘럼 그 뭐라고 하죠? 그 성교육 교 강사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 띄워줄게요. 여기 요 근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직접 성교육 강사가 되십시오. 한국가족보건협회 여러분 뭘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안전하고 가장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생명주의 성가치관, 성경적 성가치관 단체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할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최전선의 영적 전사가 되는 건 여러분께서 성교육 강사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주의를 공격하는 그 핵심 무기가 젠더이기 때문입니다. 성이야, 성. 가짜, 사탄이 만든 가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성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딱 듣고 수료증 받고 성교육 강사로서 여러분이 직접 성교육을 하신다? 이게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도 아마 2월 중에 런칭을 할 겁니다. 오픈베타 서비스로 이제 프리뷰 기간처럼 오픈을 할 텐데요. 강남에서 이제 3040 기혼 여성분들, 아이가 있는 분이나 안 계신 분이나 3040, 아, 왜 나는 5060인데 하고 싶어? 안 됩니다. 아, 기다리세요. 안 됩니다. 3040 기혼 여자분들만 제가 이제 모여서 이제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맘카페나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여러 활동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 앤 사교 모임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베타지만 프리뷰 기간이지만 런칭을 하면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십시오. 당연히 유료입니다. 당연히 유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너무 역사적인 일들이 1월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주께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정치적인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길거리에 나오시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시민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주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 흐름을 보십시오. 김전 대표님의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책이 미국에 출간되려고 하는 그 통로됨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한국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셨던 이종남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김재현 대표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물론 이제 다른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두 분께서 그렇게 미국에서 며칠 동안 계실 때 얼마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또 이제 눈물이.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들 너무 위안 받겠다. 주여,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여러분, 설날에 너무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벌써 이제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책 읽는 사자 유튜브도 열심히 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책 읽는 사자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 주십시오. 한국가족보건협회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여러분들 기도 중보, 후원 중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ave the Stocks, 토마스 킴 대표님, 그리고 수킴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